아빠한테 아픈데 부은 것도 서러운데 살쪘냐고 왜 이렇게 살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. 몸무게 변하고 있는데 저런 애 큰일 났다. 잘 먹고 잘하면 좋지. 뭐 저도 살이 많이 찐건 있지만 예전보다 힘들어. 근데 풀린 것도 아까 그래도 몸무게가 늘진 않았는데 너무해요, 그쵸? 부어갖고 더 살쪄보이는 것도 있겠지. 진짜 표고도 다 녹아서 황체를 안 하고 있어. 너무 까만 콜라. 이건 그냥 작은 거 해줄게. 뭐야, 바로 굽는 거다 그러네. 아이스박스 뭐 이런 건가 봐. 그래, 간식으로 많게 먹을게. 만나게 조금 맛없다 그래서 얼른 먹어보고. 양이 막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. 크림 맛 맛있다. 살찌는 맛이긴 한데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겠지. 맛있겠죠? 단맛 아니고. 맛도 달달해요. 근데 너무 큰 맛이 나. 빵이 너보다 아쉬워. 하여튼 빵 정도 먹고. 방송사라고 왔던 건데 뭔지 알거든요, 마음에 있는 게. 근데 영상을 못 찍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지. 태블릿 PC 가져가려고. 태블릿 PC거든요. 그냥 태블릿, 아니 태블릿이더군요. 맞는 게 아니라 가방인데 마이크, 마이크 마이크 옛날에 여기 안에 천지지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태블릿은 서류철도 아직 안 나오는데 얘도 보관할 때 쓰고 정리 좀 해야 되겠어. 제가 말씀드릴게요. 푸드팁스 트로피칼 믹스 맛. 과일 주스 함량 4배 증가됐대요.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. 근데 스푼 다 쓰고 재활용할 수 있게 생겨서 약 같은 거 먹고 다니면 좋을 것 같네요. 이거는 옛날에 카카오톡이라서 선물 내가 해서 받은 건데 이렇게 생겼답니다. 완전 새 거예요. 쓰지 못해서 얼마 안 되었고 지금 무겁습니다. 좋아요. 그리고 또 스피커 안에 꽝빵이 달려있었고 노래방 놀이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네요. 괜찮다고. 케이블도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치? 이래도 기능 달려있고 케이블 일단 뽑는 핸드폰도 보관도 필요해도 돼요. 따로 딱히 뭐 케이블 문제는 없어서 보관은 일단 보관을 해주고 보통은 안 하는 거고 그냥 다니지 놓을 때 편하다고 놨어요. 편하게 정리 정리. 아, 다 아파. 정리하다 배 다 아파 죽겠네. 남은 초밥 내가 먹어줄게요. 냠냠. 맛있어. 나도 먹을 때마다 먹으러 가요.
짠 초밥 먹는 중. 맛있어요. 아침에 나물밥 먹었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라면 초밥 냠냠. 벌써 일요일이라니 젠장. 마음이 슬픈. 뭔가 우픈데? 나 죽는 꿈을 꿔서 그래 좋은 꿈이란 말이라고요. 저는 좀 슬픈 꿈인 줄, 힘든 꿈인 줄 알았는데 일도 잘 풀릴 수 있고 피도 많이 보고 좀 식인도 당하는 꿈이었어가지고 잔인했어요. 엄청 더 좋은 꿈이라고 해서 로또를 샀어요. 수동 두 개, 자동 세 개. 근데 번호는 딱히 공개하지는 않을게요. 야, 당첨됐으면 좋겠다. 뭔가 슬프다. 이제 마음이 심란해서 댕기도 안 멈추고 하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갖고 막 심으로 그냥 남은 5,000원으로 만난 거나 사먹을까요? 콜라 5,000원 중에 3,500원 그러면 1,500원 4,000원 이거 뭐 살 수 있는 게 있을까?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을까요? 문방구 가서 살 거 있나 들려보고. 근데 1,500원 살 게 딱히 없을 것 같아. 저금이 있나 할까? 너무 적은 돈인데 우울하다. 1,000원으로 주사기 샀는데 이거 풍선 테이프 만들 때 쓰려고. 아니 5,000원이래요. 쓸데없이 비싸요. 해외산에 500원 정도 할 텐데 근데 배송비가 붙으니까 거기서 저길 것 같고 쌓여진 그만큼 생각보다 엄청 작거나 크진 않아서 적당한 것 같아요. 나만 5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요? 나 아이스크림도 요새 600원 사는데 그쵸? 또 사면서 100원 아껴서 뭐하나 싶지만 아이스크림이 600원이에요, 500원이 아니에요. 딱히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지 말까? 그냥 그래요. 만원도 괜히 뽑은 것 같고 콜라는 괜히 산 것 같고 이미 콜라도 샀는데 굳이 아이스크림까지 뭐 괜히 샀나 싶으면서도 우울하니까는 잘 산 건가 싶기도 하고 뭐 마시고 싶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. 그냥 뭔가 편하게 말을 못하겠어. 다 그렇지 않나. 또 그럼 사귀고 해야 또 괜히 싸움만 만들까봐 더 그런 건 있지. 그냥 안 먹을래요.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누가 봐 먹을래. 나 어제도 먹었고 100원 차이면 안 먹는 게 낫지. 새로 돈 뽑는 거. 뭐 카드 계산도 되긴 하는데 귀찮아. 없지 말자. 집에서 푸는 거 맛있지. 먹을 거 있어 지금.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데 욕심내 필요는. 집에 그래도 맛있는 게 있어요. 아이스크림 아니어도 또 아빠들도 가끔씩 사오고 만나고 또 얻어먹고 하니까 라면 먹는데 집에서 라면은 안 먹을까. 콜라는 조그만한 거지. 그래 비둘기.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딱히 쓴 영상이 없네. 그쵸? 갑시다 하고도 집에 가는데 또 피가 이렇게. 아 진짜 숨길 수가 없네.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집 가서 이거 빨아야 돼. 찬물로 하면 금방 없어지긴 할 텐데. 아 모르겠다. 집에만 갑시다. 뭘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요. 생각이 점점 없어져. 마음도 멍들고 몸도 아프고 뭔가 이해받길 바라면서도 이해도 해주고 싶고.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나 혼자 괜히 일어나. 나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닌데 괜히 투덜거리고
서운하다고 상처받고 상대방이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뭐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 건제 문제 아닐까요? 싶은 마음이 있어. 다들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. 그게 너무 잘 느껴지고.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, 그냥,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나마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? 다들 좀만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, 그렇거든요. 내가 너무 사색이 힘들고 힘들어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고, 말도 많고, 탈도 많고, 싸움만 일으킨다 생각이 들고, 제가 이러한 게 아니어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고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꺾고 좀 슬픈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요. 네. 근데 우기만 하니까 웃고 싶어서 웃게 되네요. 그쵸? 네. 먹고 좀 울다가 기분 좀 달래게요. 그래도 자살할 순 없잖아요. 사실 마음 같아서 뜨거운 물에 손이라도 넣고 싶고 너무 힘들다 그냥. 맛있게 먹을게요. 힘들어요 너무. 근데 힘들 때 웃는 게 이유래. 항상 요새 자살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데, 네, 그런 사람이 안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, 그쵸? 남한테 적어도 피해는 주고 살지 말아야지. 나를 무슨 말을 해도 상처만 주고 살까? 배트맨들 안 먹었던 거 저기 남았죠? 집에 가서 피자 가야지. 그래서 피곤하네. 아침에 지각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약간 지각해.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낙서하고 있어. 못생겼지? 내가 더 못생겼어. 힘들다.